WDEP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 want, 원하는 게 무엇이니? D, doing, 그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E, evaluation, 그게 도움이 되는지, 현실적인지? P, plan, 그래, 좋아, 그게 도움이 되면 이제 계획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례 속으로 출발해봅시다. 어, 아름아, 무슨 일로 왔어? 어, 쌤, 그냥 요즘에 괜히 다 짜증나요. 엄마, 아빠도 자꾸 뭐라 그러고. 아, 진짜 집 나와버리고 싶은데. 또 제가 친구 집에서 재워달라고 했는데 친구도 안 된다 그러고. 아, 친구한테도? 네. 아, 아름이한테 뭔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빠, 엄마 일도 있고 친구 일도 있고 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혹시 아름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뭔 것 같아? 어, 그냥 짜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짜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아름이를 정말 짜증나게 했던 거는 무엇일까? 어, 사실 엄마 아빠도 짜증나긴 하는데 그건 그냥 참으면 돼요. 아니 근데 사실 친구면 저도 좀 재워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걔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 친구는 저를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제일 짜증난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일도 있긴 한데 그래도 더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친구 때문에 그렇구나. 아름이는 얼마든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그게 진짜 저를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원하는 거는 엄마 아빠의 어떤 관계도 그렇겠지만 친구와의 그런 관계? 정말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그 친구에 대한 게 더 마음의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 혹시 선생님이 이해한 게 맞나? 네. 친구랑 일단 이렇게 매번 싸우고 싶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저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원트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욕구를 탐색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면 자신의 진짜 욕구, 바람, 좋은 세계를 요약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탐색하고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담 목표를 더 잡기 쉬워지고 스스로도 성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짜증나지 않는 것이었고 또 부모님 관계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친구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을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진짜 원하는 것임을 이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정말 많이 속상했겠다.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름이가 원하는 대로 잘 대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매번 싸우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아름이는 그 친구와 이제 싸우지 않고 우정이 더 깊어지기 원하는 거야? 네. 아름이는 친구랑 안 싸우고 우정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혹시 아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계속 연락하고 투정 부리고 있어요. 아름이는 그 친구 관계를 위해서 매번 연락을 하고 또 투정도 부리고 그러네. 네. 두잉의 질문의 핵심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데요. 당신은 자신의 원인을 다른 환경이나 사람의 탓으로 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보다 더 선택에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무엇을, 그 내면 세계를 더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고, 내담자의 전행동 중에 특히 활동하기를 탐색하기 위함인데요. 활동하기, 생각하기가 통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니?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있는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 요소입니다. Doing은 너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택한 전 행동을 함께 확인해보고 성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름이는 현재 지금 매번 연락하고 투정 부리는 게 그 친구 관계를 더 개선하고 또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나마 이것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분명 손절됐을걸요? 그래서 저는 무슨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친구한테 바로 연락해요. 그리고 아, 그 친구가 안 받을 때가 많긴 한데 그것도 좀 짜증나기도 하네요. 그게 친구 관계를 이어가는 데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또 발음이 마음 안에 불편감도 느껴지네. 아, 네, 맞아요. 해도 안 해도 불편한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자주 연락하고 투정 부리면 아름이 친구의 반응은 좀 어때? 아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나?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 친구가 저를 피하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혹시 그 행동이 아름이와 그 친구 사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건 없을까? 그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제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아름이가 좀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구나. 네. 그럼 정리하자면 아름이의 마음은 조금 편하지만 그 친구 관계, 그 친구와의 관계는 깊어지지는 않는 거네. 네. 사실 그 친구가 제 감정 받아주느라고 힘들었을 것 같긴 하네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하지만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벌루에이션 평가 단계는 내담자가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도록 돕고 정말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효과적인지 평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때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나름대로 전행동을 하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되지 않아서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수 있고 또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노력했었고 이미 충분히 지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감과 격려를 주면서 다음 플랜을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름이는 정말 원하는 게 친구 관계가 깊어지고 언제든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연락하고 또 투정 부리고 이런 게 사실상 마음은 좀 편해지지만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 스님이 이해한 게 맞나? 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 말고 혹시 다른 것을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제가 열심히 해야죠.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좀 생긴 것 같은데 그럼 무엇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아름아? 제가 다 참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참는다는 게 아름이한테는 정확히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지? 좀 더 구체적으로 참는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름이한테? 일단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바로 전화하지 말고 한번 참고 5분 후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아름이한테 참는다는 건 바로 짜증날 때, 또 힘들 때 바로 전화하기보다는 5분 정도 참고 나서 행동하는 거라고 좀 이야기했는데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름아? 네, 약간은 힘들 수 있겠는데 일단 선생님한테 배운 호흡법을 하면서 생각하고 말하는 걸 한번 목표로 삼아보려고요. 호흡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5분 정도 좀 기다렸다가 또 호흡법 하고 나면 좀 어떤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제가 화나서 막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고 약간 차분해질 것 같아요. 또 힘든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겠네요. 그럼 그 친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 5분 후에 마음을 가라앉고 나서 전화를 한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 친구도 좀 편하게 저 대할 것 같은데요? 원래 힘든 이야기보다 약간 긍정적이면 더 즐겁기도 하고 좋긴 하니까요. 그러면 아름아, 우리 오늘 계획해본 거를 한번 종이에 한번 적어보고 실천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 한번 아름이 앞에 있는 종이에 한번 적어볼까? 계획하기는 현재 하는 행동 중에 도움이 안 되고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서 좀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고치기 위해 계획하는 것인데요. 추상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그냥 찾는 것, 그것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볼딩은 계획은 단순하고 실현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일관성 있고 내담자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WDEP.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WDEP를 한번 적용해 보시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도 한번 적용해 주시고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야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조금만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켜 본다면 더 좋은 하루,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문의 기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